지금 우리 양시장은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 보이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강력한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마디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이 연휴 기간에 긍정적이었던 글로벌 시장 좀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쉬었는데 정말 흥풍이 불어오면서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오늘 뭐 좋다라고밖에 네. 말하기가 어려운 시장인데요. 네. 다행이죠. 사실 이제 네, 우리가 연휴 기간 때 미국 시장이 좋았던 것들을 잘 반영하는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속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수급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휴 이틀 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올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3%대 후반, 그리고 다우존스도 2% 후반이 올랐죠. 그거에 비해서 오늘의 2% 좀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연 이제 수급을 당겨주는 트리거는 선물이었죠. 오늘 장 초반부터 4,400억 원으로 시작됐었던 선물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기간이 한 1,000억 정도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선물에 대한 매수 비중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기관에서 특히나 금투의 물량이 7,000억까지 좀 따라온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선물이 2조 4천억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는 뭐 지금 기관의 현물 굉장히 조금 들어왔다. 아직도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셀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선물의 베이시스 차에 따른 이런 선물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로 수급이 당겨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형주 위주부터 수급적인 기조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휴 전에도 거의 1,000억대 전후로 외국인간의 거래 대금들이 나타났었는데 금일도 한 2,000억밖에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간 합하면 1조 6,000억 정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완전히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물도 선물 대비해서는 아직 조금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외국인의 현물 매수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금일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비차액 순매수 기조입니다. 지금 6천억 원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좀 많이 당겨줄 때는 1조까지도 최근에 당겨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관점을 본다면 장 마감까지 한 3천억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상황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금일까지는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최근에 트리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선물과 현물과의 이런 베이시스 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선물의 매도가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좀 강력한 차익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현물 부분에서의 기조가 없더라도 다음 거래에 반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단기 차익을 실현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일단 다음 거래까지 좀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헷갈리는 거는 이렇게 우리나라 수급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장의 미니 선물들의 움직임은 좀 견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돌아서는 흐름들이 생기면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최근에 선물의 이런 누적 매도가 4조까지 좀 깔려 있는 부분들이 거의 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플러스로 전환을 한다면 한 3조까지는 좀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선물의 기조는 한 4조 정도의 여유가 남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수급이 정말 강력하게 쏠려 있는데 장 마감까지 수급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다행입니다. 이 글로벌 시장의 흥풍이 오늘 시장 안에도 불어와서 이러한 기대감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또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진짜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이 될까 그 부분이 의문이었는데 뭐 9월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파월 의장이 FOMC에서 네. 했던 얘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약간 선을 그었는데 금리 인하는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하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좀 둔화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사실 미증시가 그때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의견에 따르면 데이터를 확인하고
고용이 둔화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체크한 이후에 금리 인하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데이터가 나와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미증시에 반영이 됐고 특히나 이제 내일 있을 애플의 아이패드 발표와 그리고 AI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저희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바이오라던가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는 좀 사라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도 뭐 성장주들 이러한 흐름들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성장주들 조금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각 수급 기관별로 어떤 종목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는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8천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 상황은 사실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아주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대량으로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HT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네이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한미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은요,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안에 에서는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LG화학, 세 번째로는 현대차,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온시스템,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I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 IT 투톱 기업들 가장 크게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코스피 시장 전체를 좀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선주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 기업들,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매수 나오고 있고요. HLB가 두 번째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노공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집중되었던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시장에서도 이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HB 솔루션,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재룡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계속해서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ST팜 1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JYP 엔터 올라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파마 리서치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YC캠, 다섯 번째로는 ISC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비슷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거의 비슷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담아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 IT 투톱 기업들은 담아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셀트리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셀트리온 계열들은 이 강력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기관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네 번째로는 삼성전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기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요,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금융주들을 중점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은행, 세 번째로는 KB금융,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올라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투자자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하는 기업은 미코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익 IPS 올라와 있고, 세 번째로는 서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테크윈, 그리고 GST 다섯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1위권이 코칩입니다. 오늘 상장한 기업이죠.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세 번째로는 ABL 바이오, 네 번째로는 제이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대주 전자재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이 수급별 특징을 보이고 있을까요? 두 전문가님들의 수급픽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오늘의 수급픽으로 LS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잡아주셨고요.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플리토를 오늘의 수급을 가진 특징 위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 종목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처음으로 잡아준 종목 바로 LS입니다.
오늘 전선 관련주 힘이 좋은데 오늘 이 종목 어떤 수급적 특징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장중 수급으로는 양매수가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전반적인 한 달의 수급으로 본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제 양매도 흐름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LS라는 기업을 보실 땐 구리부터 이제 전선까지의 이런 수직계열화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데이터 센터가 사실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력기기에 대해서 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데이터 센터가 붙지 않더라도 지금 대비 시장 규모가 2배에서 3배는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붙어주고 있었던 상황이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미중의 갈등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중국을 제외한 쪽의 인프라 투자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이나 이런 특히나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의 좀 전선 플랫폼들이 많이 깔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자회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LS가 상당히 좀 독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 쪽을 좀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단연 HD 현대 일렉트릭과 뭐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LS라든지 오히려 전선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같이 받쳐주다 보니까 오늘 전선주도 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의 사이클 자체는 변압기보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차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리 선물 가격과 최근에 많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으실 때는 구리 선물 가격까지도 꼭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레스와 같은 전선 관련주 인공지능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그 이슈를 제외하고도 충분한 힘이 확인이 됩니다. 이 종목도 어떤 수급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첫 번째 종목인 AD 테크놀로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꾸준히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네. 지금 4월 달에 좀 한 달 동안 좀 꾸준히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3월 초에 강하게 시세 준 이후에 지금 가격 조정이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줄 수 있는 4만 원대 부근 자리를 좀 이쁘게 지켜주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 파운드리의 이제 해외 고객사 확대를 위한 움직임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라든가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AI 반도체 설계를 할 때 앞으로 더 설계 간격을 더 좁혀줄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팹리스 같은 기업에서 설계를 하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다 보낼 때 디자인 하우스가 그 중간에서 이제 다리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파운드리 입장과 디자인하우스 입장, 파운드리와 팹리스 그 사이의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의 중요도가 앞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부터 꾸준하게 지금 뭐 막 되게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거 아니지만 꾸준하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담아주고 있고 그다음에 시세가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4만 원대 가격을 지켜준다라는 점들 봤을 때 여기가 계속적으로 지켜줄 수 있다고 한다면 횡보한 이후에 추가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 반도체 관련해서 디자인 하우스 관련 주인 AD 테크놀로지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가격대 잘 지켜주다가 반등을 하게 될지 상승세 이어가게 될지 그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하창환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종목인 이수페타시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네. 이제 미코가 급등이 나온 것도 이제 TC본더에 대한 이벤트가 좀 터져나온 거고 지금 HBM에 대한 수요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들면 다 팔린다라는 내용의 기사도 지금 뭐 여러 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런 HBM과 필두로 좀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 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좀 쉬어가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제 강력한 이런 이벤트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트리거가 생기면 좀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초고다층 PCB 전문 기업이고 사실 18층 이상으로 쌓을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 또 AI 가속기에 따른 이제 MLB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좀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사실 이슈가 좀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뭐 증권가 리포트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워낙 고객사가 탄탄하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수요도가 좀 꾸준히 나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최근에 그렇게 큰 연속성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일부 기관 조정들이 나타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일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의 매수세가 그래도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게 이제 60선 가격대죠. 35,000원 라인대의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거래량 동반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HM 만들면 다 팔린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내년 상반기 분량까지 판매가 완료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워낙 핫한 섹터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전망으로 기대감 가지고 상승세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주호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플리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크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네. 좀 기관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사실 뭐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라는 점, 4월 말부터 좀 늘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 거대 언어 모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AI 학습에 되게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AI 생태계 확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AI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6월까지 기다리는 것도 뭐 괜찮겠지만 어쨌든 지금 온디바이스 AI로 예상되는 아이패드 프로가 지금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신제품 공개가 되면서 지금 생성형 AI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생성형 AI 주들이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고 사실 올해 초 1월 달에 강하게 시세를 주다가 지금 거의 반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LLM 관련해서 거대 언어 모델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음성이라든가 AI 데이터 관련해서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플리토가 저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애플이 이제 AI 관련해서 어떠한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슈가 나올 때 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먼저 좀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신제품부터 6월에 개최될 개발자 컨퍼런스까지 애플이 AI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잡게 될지 그 부분이 아직은 의문이지만 그래도 그 상승세와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특히나 가격대도 좀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이 시점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